오늘 무궁화 한인요양원 인수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지출한 비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11만 9,957달러가 지출됐습니다. 비용은 크게 입찰 전 필수 절차와 입찰 서류, 모금활동 경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요구하는 요양원 인수단체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입니다. 아리랑 시니어센터의 3년치 회계감사 보고서와 단체 정관 등 관련법 조정, 사무직원 급여와 보험으로 총 4만 3,786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입찰 서류 준비에 6만 5,712달러가 사용됐습니다. 41페이지 분량의 요양원 평가서와 202페이지 상당의 건물 실사 보고서, 전문가 자문 이외에 무궁화 요양원 관련 법정 자료와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보관 자료 검토, 입찰서 검토 등에 지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금을 위한 물품비와 광고비에 1,460달러가 쓰였습니다. 인수위 보도자료와 경비 내역은 R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인수위는 모든 언론사들이 광고를 후원해 준 것으로 알고 광고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일보는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광고비를 원했고, 이에 한 추진위원이 광고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기부금을 약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언론사 중 유일하게 광고비로 6,780달러를 받았는데 정작 약정한 기부금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RTV는 초반 요양원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하고 후원 언론사로 무료 광고를 집행한과 동시에 임직원 일동이 기부하며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부금 반환에 추가 경비가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경비로 10만여 달러가 쓰였지만 이 액수는 경비 명목으로 기부해준 9만 5천여 달러와 은행이자 6만 5천여 달러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부금의 100% 반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오는 14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해 문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기부금 반환 절차에 들어가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설명회에선 한인요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재단 설립 이외에 주정부의 약 120개 침상의 한인요양원 건립 허가를 신청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부금 반환 신청서와 경비 내역은 RTV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